자, 이번 시간에는 고급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얘기하는 고급 주제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보다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들 또는 배우지 않은 용어들이 나온다라는 이 뜻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을 공부하시는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 이해를 못하실 테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개념을 다 설명드리면 뒤에서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설명이 너무 장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꼭알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처음 공부하실 때 PHP나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실 때는 지금부터 제가 고급 주제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 한 바퀴 다 도신 다음에 완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오셔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변수에 담긴 데이터형을 검사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변수에는 어떤 값이 담기죠? 그러면 그 변수를 우리가 봤을 때그 변수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값의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기타 등등인지 알고 싶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값을 어떤 다른 형식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현재 100입니다. 자, 그리고 getType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 값으로 현재 100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을 가져와서 return해서 여기에 있는 요 자리를 그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100은 현재 어떤 값이죠? A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100이고, 100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영어로 integer. 이죠. 자, 그럼 그 결과 값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티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setType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 변수 A의 데이터 타입을 더블형으로 세팅한 거죠. 더블이라는 것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그 결과를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의 형식이 정수였다가 실수가 됐고, 그거를 getType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double이라고 하는 실수가 표시되어야지 됩니다. 자, 그 결과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double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그 왜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업이 쭉 나가게 되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이런 걸왜 필요하게 되나? 그래서 제가 왜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그럼 우리는 왜 데이터 형식을 체크하고 또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역시도 제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아이디어만 전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 값은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코드가 아니라 누군가가 위에서 작성한 코드예요. 그리고 이 $A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생성이 돼서 저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데 그 값이 어떠한 값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즉, 미지의 데이터 형식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A 더하기 2라고 하는 연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A라는 값에, 변수에 담겨 있는 값에 2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자, 요 달러 A에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달러 A라고 하는 것 안에는 현재 숫자가 들어있는지 숫자가 들어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설령 여러분이 개화를 할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숫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저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로직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중지하거나 또는 잘못된 결과로 로직이 흘러가거나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구문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if 조건문이죠. is int $a 그것이 참일 때 이것을 실행해 준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산에 사용되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문을 사용할 때도 그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는 여기 있는 요 A에 담겨 있는 값이 숫자는 숫자인데 문자일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런 경우에는 문자와 숫자를 더하는 것은 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에요. 예. 물론 내부적으로는 형변환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32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a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문자에서 숫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 더하기 숫자를 해서 요 연산을 좀 더 명확하고 오류 없이 하고 싶다면 자, 그런 경우에 형변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형을 데이터 형식을 체크하고 또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것은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예, 가변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변 변수는 영어로는 variables, 이름이 이상하죠? 자, 요거는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예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코드를 봅시다. 자, 변수 title의 값은 현재 subject입니다. 자, 그리고 변수 title의 값으로 php 튜토리얼을 대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가 두 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가 두 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달러 타이틀이라는 이 부분이 즉 요 서브젝트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서브젝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달러 서브젝트 즉 달러 서브젝트 변수 서브젝트의 값을 PHP 튜토리얼로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결과 변수 서브젝트 안에는 PHP 튜토리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력해 보면 예, PHP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PHP에서는 여기에 있는 요 변수의 이름조차도 여러분이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것은 PHP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PHP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재미있는 개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